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으로는 2조 3천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를 위해 쓰입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나섭니다. 현재 47곳인 치매 안심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252곳으로 늘리고 치매 안심병원도 34곳에서 79곳으로 배 넘게 확충합니다. 센터 확대에 1,400억 원, 병원 확충에 605억 원가량이 확보됐습니다. 국민의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도심 내 역세권 임대주택 2,700호를 공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노인과 장애인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11월부터 완화합니다. 기초생보 부양의무자와 관련해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생보 부양의무를 면제함으로써 4.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미세먼지와 안전, 에너지 절감 부문에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가 설치되고 도시 대기 측정망 34곳이 전국에 문을 엽니다. 또 도시철도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을 개선해 지하철이 출입문이 아닌 곳에 정차한 경우 승객들이 밖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조명을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